오신 걸 환영해요. 여러분, 꽃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예쁘고 기분 좋고 향기까지 좋고, 그래서 기쁜 날, 축하할 일이 있는 날에는 언제나 꽃과 함께 하나 봐요. 꽃이 있어서 한층 더 즐거워지니까요. 플라워 테라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꽃을 보며 짓는 자연스러운 미소는 뇌를 발달시켜서 감정 조절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해요. 그뿐인가요? 꽃의 향기와 아름다운 색깔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오늘은 제가 꽃반약국의 약사로 변신해서 친구들에게 꽃처럼 밝고 기분이 좋아지는 꽃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처방해 볼게요. 그럼 변신! 짠! 어? 어떤 친구가 꽃반약사에게 SOS를 보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럴 땐 예쁜 꽃을 직접 키우면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모습을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꽃과 친구처럼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음이 치유될 수도 있고, 자라나는 꽃이 즐거운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해보세요. 자, 친구에게 보내는 꽃반약사의 꽃 처방은 계란화분 만들기! 먼저 계란 껍질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껍질을 예쁘게 꾸미고 규지심을 예쁘게 꾸며서 화분 받침을 만들어주세요. 계란 껍질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으면 끝! 잘 자랄 때까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켜봐주기 약속! 저런, 한 장이만 되면 감기에 잘 걸리는 친구인가 봐요. 그런 친구들은 꽃을 한번 먹어보세요. 에? 꽃을 어떻게 먹지? 하고 놀라는 친구들 있죠. 꽃 중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꽃들이 따로 있어요. 꽃에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감기 뚝, 콧물 뚝,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자, 이 친구에게 내리는 꽃 처방은 꽃한 앞에 만들기. 1. 과자에 슬라이스 치즈를 올리고, 2. 잼이나 마요네즈 등 소스를 발라주고, 3. 예쁜 식용꽃으로 장식한 다음 한 입에 빵! 예쁘게 먹어보세요. 새로운 거라면 뭐든지 해보고 싶고 창의력을 쑥쑥 키우고 싶은 친구래요. 이런 친구에겐 플라워 아트가 딱이죠. 꽃을 압축해서 액자 열쇠고리를 만드는 아파공예, 꽃물로 천을 예쁘게 염색하는 꽃물공예, 꽃으로 캔들 만들기, 꽃으로 가득한 인테리어 소품 하바리움, 꽃으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의력 대장이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꽃반약사가 내리는 꽃 처방은 꽃잎 동물 그리기. 먼저 가장 좋아하는 동물 얼굴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동물의 얼굴 주변에 꽃잎을 자유롭게 붙여보세요. 허, 아이고, 귀여운 토끼가 됐다가 사자가 됐네요. 꽃잎을 갖고 노는 사이 창의력이 꽃처럼 활짝 피어날 거예요. 꽃반약사님은 평소에도 꽃을 무척 아끼고 사랑한답니다. 길을 걷다 보이는 작은 꽃들, 집에서 키우는 꽃화분, 따뜻한 꽃차까지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꽃. 요즘엔 꽃 구독 서비스도 있잖아요. 매일 한 송이의 꽃과 함께 향기롭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꽃처럼 예쁜 우리 친구들, 그럼 안녕!